오늘 다뤄볼 주제는 일본의 복권. 일본은 복권 세금을 떼지 않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 하고요. 저번 주말에 있었던 일이죠. 1128회 로또 1등이 무려 63명, 당첨금은 약 4억 2천만 원으로 역대 최다, 역대 최소 2위 금액이에요. 역대 최소는 2013년 당첨자 30명에 4억 594만 원이었다고 하고, 최다 당첨 기록이었던 1019회 때는 1등 당첨자가 50명, 각 4억 3,8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교해도 요번 1등 63명은 확실히 크죠?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4억 2천이 웬 말이냐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로또 1등 당첨됐는데 3억? 로또 1등 겨우 3억? 로또 1등 세금 뗐더니 3억? 공통적으로 3억이라고 하죠? 아니 세금을 뭐 이렇게 많이 떼가냐? 우리나라는 이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뭐 3등 당첨돼서 150만원을 받았다 이러면 세금을 떼지 않아요. 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2등부터는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이기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연금소득도 있겠고 사업소득도 있겠고, 이런 거를 보통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일반적인데, 복권 당첨금의 경우 기타 소득 중에서도 아예 분리과세해야 되는 항목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3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20%,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부과를 하니까 2% 합쳐 총세율 22%, 그리고 3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33%를 매깁니다. 단 여기서 복권을 구입한 비용 1,000원은 제외하고 과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4억 2천만 원 당첨되신 분들의 소득세를 계산을 했을 때 복권 구입 비용 1,000원을 뺀 4억 1,999만 9천 원에서 3억 이하분에는 22%를, 3억 초과분에는 33%를 매겨서 총 세금이 1억, 실수료액은 3억 1,5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실수료액 3억밖에 안 돼? 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복권에 세금을 떼가는데, 옆나라 일본은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떼가지 않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토생킹, 이런 복권료 관련하여 법률이 아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제13조를 보면 토생킹 히니치이테와 쇼토세요 가사나이, 당첨 금품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죠. 소득세가 없으니까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도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과세 항목이 아니니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법률 제정에 대해서 이런 말이 떠돌고 있는데, 서민의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 너무 낭만적인 말이죠. 하지만 이게 누가 한 말인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실제로 일본은 복권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당첨금이 큰 금액임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더라. 이 이유에 대해 다카라쿠지 공식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복권을 구매할 때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다. 복권 매출 금액의 약 47% 정도를 토센킨 토시데 토센샤니 시하라와세마스, 이게 바로 당첨자에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약 15% 정도는 인서츠 케히, 우리사바키 대수료, 인쇄비, 판매점 수수료로 나간다는 말이죠. 이렇게가 대충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1% 정도는 사회공헌 홍보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 40% 정도를 젠코쿠 도도후켄 오요비 니주시대 도시에 오사메라레 고교지교나도니 쓰카와레마스.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세금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구입한 시점에 세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당첨금은 비과세, 애초에 판매 시에 세금을 걷고 있는데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억이 당첨되고 몇십억이 당첨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냐? 네 맞아요, 전혀 내지 않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다카라쿠지노 도생킨이 세금이 가카루 케이스, 그건 바로 소요세, 가족이나 친구한테 당첨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기초 공제액 110만원, 약 1,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니까 당선자가 목숨을 잃을 경우 배우자나 아이에게 상속될 때는 상속세가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초 공제액 안에서 증여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죠? 10년 가기대 마이토시 100만엔 ずつ 増与, 110만엔 비과세 기준이 1년 기준이라 매년 이렇게 100만엔씩 지급을 하면 세금은 0, 0엔. 조건에 当てはまらないと 무권이 나ってしまう. 시가 조건의 확인을 1,000만원씩 지급을 하되 특정 조건에
제대로 부합하면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로또를 구매하면 구매자 당첨금이 50%, 사업 운영비로 2.5%, 판매인 수수료로 5.5%가 나가고 복권 기금에 비슷하게 40% 정도가 적립이 돼요. 저소득층 장학사업, 주거 안정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에서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비슷한 것 같아. 일본도 여기 40% 정도는 다 지방부처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돈이 복권 기금에 들어간다. 거기다 우리는 로또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세금을 떼고 있죠. 그리고 복권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행복권에서 거의 모든 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복권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은행, 미즈오은행이라는 은행권에서 아예 복권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본 여행 가면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이런 데서 복권을 판매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미즈호, 미즈오은행 적혀있네. 로또랑 넘버즈, 여기 보면은 멘마츠장보라고 적혀있는 이 전보복권,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한데, 로또 이건 우리나라 로또랑 비슷해요. 일정 범위 내에 숫자 안에서 몇 개를 골라서 전부 맞히면 1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한 번씩. 로또 7 같은 경우에는 숫자 7개, 로또 6 같은 경우에는 또 6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금액은 한 장당 200엔에서 300엔 정도. 로또 7에 당첨이 되면 1등하면 6억엔. 6억엔이면 얼마야? 60억 원? 대박이죠? 60억 원인데 세금을 한대? 개쩔죠? 이거는 이제 이론상 6억 원에 당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센샤가 이 나이도 당첨자가 없으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2월이 되는데, 2월금이 있을 경우 최고 뉴욕엔 100억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와, 당첨 방식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공을 굴려서 뚜루루루룩 나오면 나온 숫자로 번호를 맞추는, 공을 굴려서 추첨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건 넘버즈. 넘버즈 4.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좋아하는 번호를 이렇게 4개를 고르면 돼. 순서대로 맞추면 스트레이트, 순서 없이 숫자만 맞추면 박스, 먹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올인을 할 건지, 당첨 금액은 좀 적더라도 안전하게 갈 건지는 사전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장당 200엔. 스토레이트 더 생기와 약 100만엔. 스트레이트로 순서까지 맞췄을 때 당첨금은 약 100만엔 내외. 우리 돈으론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로또에 비해서 당첨금은 좀 적어요. 넘버즈는 회전판을 돌려서 다트가 꽂히는 방식으로 추첨을 하고요. 로또나 넘버즈 같은 경우에는 매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전보복권. 전보복권의 특징은 구매할 때 구미라는 거랑 여기 일렬번호. 일렬번호가 정해져 있는 복권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살 때 번호가 정해진다. 300엔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1년에 5번만 추첨합니다. 당첨 금액이 진짜 높거든요. 25명에게 7억엔, 70억 원. 그 다음에 젠거쇼라고 해가지고 전후상 1등 번호가 끝자리가 9다 그러면 그 바로 전 번호, 바로 다음 번호 해서 이 두 개를 전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복권을 구매할 때 연달아 구매를 하니까 만약에 내가 1등에 당첨되면은 전후상까지 같이 받아서 1등 7억엔, 전후 각 1억 5천엔 해서 도약 10억엔, 100억 원의 당첨금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10억엔을 주는 전보 복권의 경우에는 연말 전보, 넷마 지안보의 케이스가 많고, 1등 상금 7억엔, 전후상 3억엔, 총 10억엔을 뿌리는 거대한 넷마츠 지안보 다카라쿠지 하츠바이 이토토 젠고쇼데 10억엔. 와씨 돈 개많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전보는 1년에 5차례만 뽑는데, 2-3월에 뽑는 마렌타인 지안보, 4-5월에는 노리히무 지안보, 7-8월에는 사마하 지안보, 10월에는 하로윈 지안보, 11월 12월에는 넷마츠 지안보. 이 연말 전보가 가장 당첨금이 높습니다. 다른 전보 같은 경우에는 1등 당첨금이 5억엔에서 6억엔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또 전후상 금액은 별도로 들어있겠죠? 이 전보는 어떤 식으로 뽑냐? 넘버즈랑 비슷하게 회전판을 돌려서 다트를 던집니다. 유메아츠 카미마쇼 후쇼판 스타트! 이 문구를 외치면서 회전판이 돌다가 버튼을 꾹 하고 누르면 다트가 퓨욱 하고 꽂힌다. 이렇게 애매할 경우 심사원들이랑 같이 아 이거 몇 번에 꽂혔죠? 8번? 아니 이거 9번인 것 같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9번 맞죠? 9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주택복권과 비슷하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팍 하고 하면 이렇게 다트가 날아가서 꽂히는 우리나라의 주택복권과 비슷하다. 지금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일본 복권과 우리나라의 복권. 세부적으로도 꽤 다른데, 우리나라의 복권 및 복권 기금법 법률에 따르면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건 10만원이거든요. 이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1인
1회 복권 구매 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건 여러 번에 나눠서 구매하면 또 문제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자는 안 된다라고 법령에 아예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일본 법령에는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구매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어요. 청소년이 구매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령 제한, 국적 제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할 땐 제약이 생기거나 아니면 판매점에서 금지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요. 공시 사이트에서는 일본 국내 거주자인 사람 그리고 하타지 이전어 카다 20살 이상인 사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네요. 구매 금액 상한에 대해서도 공식 사이트의 규칙 대책에 따라 규정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정한 1ヶ月 아타리의 購入限度 카드사에서 아예 금액을 제한을 하고 있네요. 어떤 카드사이냐에 따라서 한 달에 30만원에서 1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네요. 카라쿠지 관할사인 미소은행에서도 1ヶ月 아타리의 購入制限 1000枚 한 장당 300엔에 천장이니까 30만엔 300만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하루 제한? 하지만 이제 판매점에서 구매할 때는 딱히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겨우와 전부대 약 200만엔 갔대이루 네 하루에 막 200만엔 2000만원어치를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도 살 수 있는데 당첨금을 받으려면 좀 많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복권 당첨금을 일본 국외로 반출 시 해당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30% 정도를 내야겠죠. 게다가 해외 송금 수수료도 빠지니까 나가는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일본 계좌를 만들어서 일본 계좌로 받는 게 베스트인데 일본 계좌를 만들려면 또 비자 자격을 받아야 하니까 요게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복권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